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계양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총세 편으로 연구실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프롬프트 캠프에서 소개되었던 논문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노이즈 채널링 랭귀지 모델이라는 민세원님의 논문입니다. 이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퓨샷으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모델 성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한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퓨샷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샷 세팅이란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과 달리 데이터 수가 극히 적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러스당 데이터 수가 16개 혹은 그 이하인 상황을 얘기하고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샘플링 과정에서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시드에서 실험을 진행하거나 10개의 시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독립적인 그 퓨샷 세팅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적인 성능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리포팅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분산을 가지고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최소 성능이 매우 낮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LMBFF라고 하는 논문을 장표로 가져왔는데요. GPT-3의 인컨텍스트 러닝과 일반적인 파인튜닝 시의 성능을 살펴보게 되면 인컨텍스트 러닝이 성능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가로 표시되어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까지 고려를 해보자면 컨피던스 인터벌 95% 내에 그두 성능 차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높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일반적인 퓨샷 세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노이즈 채널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채널링이란 베이지안 룰을 이용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뒤집어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문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y given x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델링해야 되는 식인데 이를 베이지안 룰을 이용을 하면 결국에 px given y와 py 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 py는 레이블 분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통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 생각을 해서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px given y, 그러니까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py given x에 뒤집어 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예측 시에 로짓을 사용을 해서 이 예측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 인풋 텍스트와 레이블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혹은 C2C 모델에서 모델링이 가능한 방법론이고 인코더 언리 모델에서는 조금 적용이 힘들다라고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디렉트 방식으로 py given x이기 때문에 인풋 문장이 주어졌을 때이 문장의 레이블 그러니까 great 혹은 positive를 예측하는 작업이 이 노이즈 채널링 작업에서는 반대로 뒤집혀서 It was great라는 문장을 입력을 하고 레이블에 해당하는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랭귀지 모델이 이 해당 원래 그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인 이 A 3-hour cinema master class라고 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로직 값을 계산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이즈 채널링은 결국에는 실제 코드상으로 구현이 될 때는 각 클래스마다 해당 인풋 텍스트를 티처 포싱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스가 가장 낮은 클래스로 예측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 문장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각 클래스, it was positive와 it was negative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원래 본래 인풋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 생성될 티처 포싱 방식으로 생성했을 때에 로스가 만약에 이 it was positive일 때가 더 작다면 로스가 더 작은 it was positive로 해당 문장을 분류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실 매우 다양한 세팅과 방법론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인튜닝 방법론, 그리고 헤드 튜닝이라 해서 그 랭귀지 모델의 헤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방법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튜닝이라 해서 U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H에서 H로의 차원을 변환하는 선형 변환 값을 가지고 와서 초기 값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적용한 트랜스포메이션 튜닝,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만 튜닝하는 방법론,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프레픽스 튜닝과의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로샷 방법론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디렉트, 그러니까 문장을 원래 넣고 포지티브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디렉트 플러스 플러스는 문장을 원래 넣고 포지티브를 생성하는 건 똑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모델이 생성하는 포지티브의 확률과 확률로 나눠줌으로써 각 토큰의 로짓을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효과를 유도한 디렉트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 해당 방법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채널링, 이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로샷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제로샷은 결국에는 어떠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인풋과 다른 인풋과 Y의 그 페어를 가지고 인풋 주어지지 않은 경우로 얘기를 하고, 칸켓베이스트는 입력에 프롬프트와 버벌라이저를 함께 넣어주게 됩니다. 디렉트 플러스 플러스는 칼리브레이션 시에는 인풋을 제외하고 데몬스트레이션만 넣어주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채널링 방법론은 인풋과 버벌라이저의 순서를 뒤집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앵생불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번에 넣지 않고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과 하나의 인풋을 넣은 방법을 총 모든 데몬스트레이션의 개수만큼을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로샷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샷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디렉트나 디렉트 플러스 플러스는 평균 성능이 낮고 최저 성능은 평균 성능에 비해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채널링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성능이 평균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이고, 이는 퓨저 세팅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분산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렉트 플러스 플러스는 디렉트와의 차이점이 캘리브레이션밖에 없는데, 캘리브레이션이 작동한 결과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의 사용 여부는 사실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앙상블보다는 컨캡 베이스드 방법론이 확실히 좀더 성능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인튜닝 시의 성능을 살펴보면, 이 역시도 채널링 방법의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 비슷하게 최저 성능이 평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TREC나 서브젝트와 달리 TREC와 서브젝트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REC와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와 채널의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TREC와 서브젝트와 문장의 주제 분류 태스크이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링이 원래 수행을 했던 그 프리트레인 태스크와는 조금 다른 태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튜닝 시에서 실험 결과를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Yahoo랑 DBpedia도 역시 풀 파인튜닝보다도 성능이 높은 모습을 보이는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레이블 수가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야후와 DBpedia 모두 채널링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밸런스 실험 결과입니다. 임밸런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분류 태스크들에 대해서 부정 레이블이 긍정 레이블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한 것이고, 여기 왼쪽이 긍정 레이블만 있을 때, 그러니까 부정 레이블의 비율이 0%일 때 얘기고, 맨 오른쪽이 부정 레이블과 긍정 레이블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 그러니까 1대1, 5대5 비율일 때 실험 세팅이었습니다. 임밸런스가 심할수록 채널링의 방법이 훨씬 성능이 좋고, 부정 레이블을 업샘플링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채널링의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밸런스가 해소되는 이 우측에 가까워질수록 풀 파인튜닝의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채널링은 일반화 성능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논문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분석이 자세하면서 그 분석들에 대한 설명 역시 매우 자세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켜주고 있고, 실험 세팅에 있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았던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노이즈 채널링 랭귀지 모델이라는 방법론 자체도 단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이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라 할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추론을 위해서는 결국 클래스 수만큼의 포워딩을 해야 하는 점이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적거나 클래스가 많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퓨저 세팅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분산이 상당히 크고
불안정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을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뭐 식드식 모델이나 GPT류의 디코드 온리 모델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인코드 온리 모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Rethinking the Role of Demonstration이라 해서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들, 특히 GPT-3부터 제한되어 왔던 데몬스트레이션이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데몬스트레이션 템플릿 버벌라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요소인지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라 함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프리트레인 태스크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삽입되는 고정 문구로서 원래 그러니까 감성 분류와 같은 태스크에서 원래 인풋이 되는 문장 뒤에 it was mask라는 이 부분을 넣는 것이 템플릿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템플릿에서 이 마스크 토큰을 채우는 MLM 헤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고, 데몬스트레이션은 인컨텍스트 러닝을 할때 삽입되는 인풋 템플릿 레이블 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추가적인 인풋으로서 실제로 모델이 예측해야 되는 인풋은 아니지만 모델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과 Y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인풋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벌라이저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프리트레인 태스크랑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복캡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MLM 헤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총 3만 개 이상의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산출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파지티브에 해당하는 그레이트란 단어,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테러블이라는 단어를 매핑을 시켜 놓은 것이 버벌라이저라고 할수 있고 사실은 그냥 단순한 딕셔너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가장 처음에 볼수 있는 실험은 이 랜덤 레이블 워드라고 해서 레이블 워드를 원래는 퍼지티브라면 그레이시라고 하고 네거티브라면 테러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랜덤한 단어로 바꿨을 때 성능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데몬스트레이션에 랜덤한 단어를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성능 저하가 그리 크지 않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없는 것보다 데몬스트레이션을 제대로 넣는 것과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을 때그 레이블워드를 바꿔서 아무거나 넣는 것 간의 성능 차이를 살펴보면 레이블워드를 아무거나 넣어도 성능이 없는 것, 데몬스트레이션이 없는 것보다 확실히 확보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것은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저희의 직관적인 뭔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인풋과 Y 간의 관계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파악할 것이라는 직관과는 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모델은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없을 때보다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컷 테스트 러닝이 가능한 모델 12개를 다양한 도메인과 태스크에서 총 26개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각각의 모델을 앞서 설명드렸던 채널링과 디렉트 방법론으로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레이블 워드를 사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레이블 워드들을 사용을 하지만 각각의 문장의 원래 레이블과 매핑을 시키지 않고 랜덤하게 매핑을 시켰을 때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결론은 데몬스트레이션 내 문장과 레이블 워드 간의 관계가 모델이 발견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2와 메탈 ICL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메탈 ICL과 비교를 하자면 GPT-2가 성능 저하가 조금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인컨텍스트 러닝은 오히려 문장 레이블 워드 간의 관계를 무시하도록 학습을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메타 ICL 자체가 GPT-2를 인컨텍스트 러닝이 더잘 되도록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킨 퍼더 러닝을 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내에 결국 문장과 레이블 월드 관계가 모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커렉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전체 인풋과 Y 레이블 워드 간의 관계를 얼마나 바꿨을 때 성능이 변하는지 살펴보자면 100% 커렉트일 때와
전혀 커렉트하지 않을 때의 성능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인컨텍스트 러닝을 프리트레이닝에 사용을 한 메타 ICL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적은 경우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몬스트레이션 사용 여부가 성능의 차이에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레이브로드가 실제 Y와 X와 잘 이어지는 것, 그 페어가 잘 맺어져 있는 것은 성능에 큰 영향이 필요 없다라는 점을 알수 있고, 모델은 결국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이 레이브로드와의 매핑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의 수에 따른 성능 차이는 랜덤 레이블 워드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데몬스트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몬스트레이션이 조금 16을 넘어가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는 일반적인 파인튜닝 세팅과는 조금 다른 결과라고 할수 있고, 너무 많은 데몬스트레이션이 오히려 모델이 정보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적정 수준의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모델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꼭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성능을 측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원래 인풋 텍스트와 같은 디스트리뷰션 도메인에 있었는지, 아웃 오브 도메인인지, 인 도메인인지, 그리고 레이블로드가 랜덤 레이블인지 아니면 원래 레이블인지에 따라서 성능 차이를 보고 있는데, 보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이 아웃 오브 도메인일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주지 않은 경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도 존재를 했었고, 결국에는 인도메인 데이터의 경우에 랭귀지 모델링과 태스크가 유사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왜이 골드레이블과 아웃오브도메인 조합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인도메인 데이터에서 모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브로드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을 측정을 해봤을 때입니다. 랜덤한 레이블 워드일 때와 아예 완전히 랜덤한 잉글리시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을 보자면, 랜덤한 레이블 워드를 쓰는 것보다 아무 잉글리시 단어, 복캡에서 아무 단어나 뽑아서 쓸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워드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데몬스트레이션 자체와 동일하게 인도메인이어야 모델이 충분히 학습을 할수 있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사실 메타 ICL 같은 경우에는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링을 사용을 했을 때.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채널링의 그 성능이 얼마나 로버스트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실험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레이블 워드와 데몬스트레이션 모두 인도메인이어야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문장 혹은 레이블을 아예 데몬스트레이션에 제거해버리는 실험인 위실험장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블만 줬을 경우나, 아니면은 레이블을 지우고 데몬스트레이션만 줬을 경우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센텐스, 템플릿, 레이블 워드의 포맷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때 문장과 레이블 워드의 도메인을 인풋 센텐스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메타 ICL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메타 ICL이 인컨텍스트 러닝에 상당히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위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데몬스트레이션에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직관과 다르게 포맷과 도메인을 습득하는 것이지, 인풋 텍스트와 Y의 레이블 워드 간의 페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논문과 마찬가지로 민세호님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었는데, 글을 매우 잘 쓰십니다. 잘 읽히고 논리적이라는 인상이 매우 강하게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이 어떤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의 현상을 분석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자세하고,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세팅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배울 점이 많은 논문이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에서 학습하는 것은 문장과 레이블 워드의 페어가 아니라 LMBFF와 같은
각 클래스별로 하나의 문장을 삽입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데몬스트레이션에 학습하는 것은 문장과 레이블워드의 도메인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문장과 그 문장의 의미와 매핑할 레이블워드를 이미 사전 학습을 통해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논문은 Prototypical Verbalizer for Prompt-Based Feedback Tuning이라고 하여 Parameter Efficient Learning의 일환으로 소프트 버벌라이저를 구성해보자 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때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기에 앞서서 버벌라이저 종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벌라이저 종류로는 매뉴얼 버벌라이저, 서치 베이스드 버벌라이저, 소프트 버벌라이저가 있습니다. 이때 매뉴얼 버벌라이저는 해당 도메인의 전문가가 각 클래스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는 그 레이블 워드들을 직접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 엔지니어링 관점이 아니라 해당 도메인과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이 가능한 방법론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Search Based Search Verbalizer로 LMBFF와 같은 방법론들을 통해서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평가하여 매우 큰 후보 레이블 워드 중에서 가장 적절한 레이블 워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퓨저 테스팅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 Search Based Verbalizer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프트 버벌라이저는 학습 중에 같이 학습되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구성된 버벌라이저로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탐색에 필요한 자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버벌라이저로서의 요건을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의 다양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를 긍부정 분류하는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딜리저스는 해당 영화의 긍부정을 판단하는 데는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굿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버벌라이저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는 버벌라이저들은 매뉴얼 버벌라이저는 오픈 프롬프트라는 이전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벌라이저를, 서치 베이스드 버벌라이저는 버벌라이저 캔디덧들을 이용을 해서 캔디덧 중에서 다른 캔디덧보다 라이클리어드가 큰 단어를 최종 버벌라이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해당 버벌라이저 사용 시 최종 라이클리어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른 캔디데이트들의 라이클리우드와 해당 캔디데이트의 라이클리우드의 비율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위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한 버벌라이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버벌라이저 후보 중에서 다른 버벌라이저에 비해서 라이클리우드가 가장 큰 애를 최종 버벌라이저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프트 버벌라이저는 워프라는 논문에서 나온 버벌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그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통과한 토큰들에 대해 MLM 헤드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통과한 분포와 각각의 프로토타입 간의 그 거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과 각 클래스 간의 내적이 최소화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마스크 토큰에 대해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게 됩니다.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은 버벌라이저 공간으로 매핑이 되어서 계산이 수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은 결국 큰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각 클래스의 데이터는 각 클래스의 버벌라이저와 가깝도록, 그러니까 녹색 클래스는 녹색 버벌라이저인 이 별표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고, 각 클래스 내의 데이터 간 거리는 멀어지면서 클래스 내 데이터 간 거리는 짧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각 클래스 간 데이터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고, 각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의 거리도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공간 및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 토큰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프로토타입의 공간으로 매핑하기 위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입과 마스크 토큰 간, 각 문장의 마스크 토큰 간 유사도를 됩니다. 이때 로스프 펑션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었고, 이는 인스턴스 옵젝티브와 프로토타입 인스턴스 옵젝티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옵젝티브는 같은 클래스 내 데이터들은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들의 데이터들은 멀게 하는 방법론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내에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의 마스크 토큰들은 가깝게, 그리고 속하지 않는 애들은 분모 M을 위치하도록 해서 멀리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인스턴스 옵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는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는 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퍼런스 시에는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의 클래스로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실 이게 끝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존의 매뉴얼 프롬프트와도 결합을 하는 애드온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드 데이터 크기별로 각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면, 매뉴얼 버벌라이저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가 적을수록 프로토타입 버벌라이저와 서치 혹은 소프트 버벌라이저 간의 성능 차이가 큰 것을 볼수 있고,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이 성능 차이가 줄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소프트 버벌라이저가 큰 엔지니어링 없이도, 그러니까 서치 베이스드 버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없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크기별로 프로토타입 버블라이저와 추가적인 결합을 했을 때 성능입니다.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와 프로토티피컬 버블라이저의 로스를 결합을 하게 되면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그냥 파인튜닝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법론에 자연스럽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많은 방법론이라 할수 있고, LM 파라미터를 프리즈하고 프로토타입만 학습하는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 버블라이저가 가장 큰 엔지니어링이 없이도 좋은 성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LM 파라미터를 프리즈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 버블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세팅하고 성능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매뉴얼 버블라이저의 성능을 얘기합니다. 퓨샷 세팅의 경우에도 프로토 버블라이저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소프트 버블라이저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K가 16일 때까지는 프로토타피컬 버블라이저가 성능이 좋은 것을 알수 있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벌라이저는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해당 클래스의 다양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티피컬 버벌라이저의 각 프로토타입의 벡터들이 실제 임베딩 벡터 중에서 어느 벡터와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가 1일 때도 해당 클래스와 비슷한 단어들을 뽑아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K가 16이 되면 더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해당 클래스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